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4시네요, 시간이. 자다가 빗소리에 놀래서 깼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김에 강좌를 해서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강좌를 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또 태풍도 지나간다고 하니까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걸어드린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압축된 파일이 나옵니다. 크리스탈 로맨틱 모션 포토 슬라이드라고 압축된 파일입니다. 저번 주에 금요일날 제가 올려드렸죠. 토요일날 제가 일이 있어서 금요일날 올려드리고 토요일날 또 이거를 바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 화요일 강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에 불기 창이 뜨시면 여기에 불기 위에서 세 번째 여기에 불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압축이 풀리면서 이런 폴더 하나가 더 생성이 됩니다. 그러시면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오픈 시켜주시고요. 마우스로 돌리시거나 아니면은 창을 크게 띄우시면 여기 PT 웨이브 스튜디오 아이콘 보이시죠? 그래서 크리스탈 로맨틱 모션 포토 슬라이드 시음사 1-2.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액자가 너무 밋밋하고 그래서 다시 액션을 줘서 액자가 좀 흔들리게 해서 액션을 줘서 만들어서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네, 프로젝트 파일들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총 19개입니다. 마지막에는 엔딩 블랙 스크린으로 바뀌는 엔딩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창을 크게 하나로 했습니다. 하나로 하고요. 또 액자에 액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요 이미지들은 제가 임의적으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앞에 있는 이미지만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5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법은 같습니다. 둘, 넷, 6번까지 할게요. 5번은 6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격차 애니메이션 요 버튼 있죠? 버튼 중에서 격차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슬라이드 옵션 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다음에 요 중간쯤, 예, 중간쯤 놓으시면 이렇게 1번, 2번 보이시죠? 1번, 2번 이렇게 보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미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는 제가 수정한다고 했는데도 또 빠져먹었네요. 자, 여기서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생기죠? 그러면은 얘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머지는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 액자 틀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주 목적이 되는 거는 요 1번, 그 다음에 2번. 네. 1번과 2번 이미지를 교체해서 보여주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놓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창을 열어주십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코프 포토 08번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얘를 창을 열어주시고 쭉 밑에 보시면 요 포토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예, 속성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속성으로 넘어와 주신 다음에 그림, 그다음에 아래로 된 화살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 있는 폴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임의적으로 아무거나 랜덤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미지가 들어가졌어요. 그런데 위에가 좀 잘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를 애니메이션, 예,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지금 Y 값으로 해서 위로 살짝 올려줄 거예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천천히 왼쪽으로, 예, 좌측으로 옮겨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움직여집니다. 요 삐져나오는 요 부분들은 어차피 영상이 플레이가 됐을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스크를 씌워놨기 때문에 얘가 마스크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마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요 크리스탈 액자예요. 다 이거 포토샵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근데 아주 이뻐요.
자, 2번. 여기 2번, 7번이죠. 7번에서 열어주시고 쭉 밑에 보시면 여기도 7번, 여기 02번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속성 넘어오신 다음에 그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폴더로, 이미지 폴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아무 이미지나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로 해서 해주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오셔서 네, 이렇게 조금 맞춰주시면 됩니다. Y 값은 상하, 네, 상하 조절해서 맞춰주시고, X 값은 좌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 대로 액자틀 중간에 인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요빈 메인 패널 창 있죠? 네, 메인 패널 창 밑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타임라인 위에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천천히 우측으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영상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보시고 닫아주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쭉 해서 보시는가 아니면 중간쯤에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도 창을 열어주세요. 여기는 이미지가 두개 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요 포토에서 속속 넘어오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요 이미지들은 인물이 지금 중앙에서 조금 벗어났죠. 좌측으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넘어오신 다음에 X값을 해서 좌우는 X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될수 있는 대로 중앙에 인물이 위치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시면 닫아주시고, 다음에 2번, 여기 04번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충 상하 좌우는 좌우 상하는 안 맞추셔도 될것 같습니다. 맞춰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좌우로 X값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물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다. 닫기 해서 음악을 좀 빼고 네, 음악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은 유튜브에 올리시면 저작권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작권이 있고요. 나는 수익 창출이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신 분들은 올리셔도 무관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 앨범이 아주 역동적이고 모션을 줘서 더 활기차 보이죠? 이렇게 해서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동일한 방법이죠? 여기서 이 정도 찍어주시고 여기도 이미지가 두개 들어가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속성 넘어오신 다음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그림에서 아래 화살표 그다음에 내가 이미지를 보관하고 있는 폴더로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물이 좌측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그러실 때는 X값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옮겨서 인물이 요 액자틀 안에 중앙에 들어오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닫아주시고 다음 이거죠. 이것도 속성 넘어오셔서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해서 얘도 조금만 모든 이미지가 정확하게 넣는다고 해서 이미지가 인물이 중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런 인물을 중앙에 넣어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거는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어떤 거는 인물이 좌측에 있을 수도 있고 우측에 있을 수도 있고 정중앙에 있는 이미지면 그냥 들어가면 바로 맞겠죠, 중앙에. 근데 모든 인물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인물들이 정중앙에 있진 않죠. 약간씩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액자틀 안에 중앙에 들어오게끔 설정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음에 드시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4번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여기도 중간쯤 왼쪽 마우스 클릭, 요빈 공간에 해서 클릭해 주신 다음에 창을 열어 주시고, 또 포토 속성 넘어오신 다음에 속성은 항상 누르실 땐 클릭하실 때는 왼쪽 마우스입니다. 그림 뭐 세로 이미지든 가로 이미지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맞았죠. 얘는 인물이 중앙에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시면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약간 좌측으로 좀 썰렸으니까 X값에서 여기 애니메이션 눌러주시고 X값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해서 중간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넣는데 여기 좀 위아래가 이렇게 좀 잘립니다. 그러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늘려주셔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요 점들이 있죠? 네, 각 테두리에 보시면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늘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적다 하실 때에는 속성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이미지 자르기가 있습니다. 이미지 자르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좌측을 좀 자르든지 우측을 자르든지 이렇게 잘라신 다음에 위치를 맞춰줘야 되겠죠? X값으로 해서 위치 맞춰주시고 확대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주시면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그냥 조금씩 간단하게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르지 마시고 좀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크게 늘려도 바깥으로 삐져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미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시면은 닫아주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닫아주시고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6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미지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적당한 화면을 이렇게 쭉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으로 이동하시고 아, 이 정도면 영상 만들기 편하겠다 하시면 놓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포토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속성 그다음에 그림에서 아래 화살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보관적인 이미지 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폴더로 여기에서도 요거는 어느 정도 맞았죠? 이렇게 대충 열 십자로 봤을 때 인물이 중앙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100% 정확하게는 안 맞춰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겠죠. 얘도 속성 넘어오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물 이미지 중에서 저는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옮겨서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시면 닫기 넥스트 버튼 눌러서 계속 여러분들은 쭉 해서 여기까지 19번까지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딩 블랙 스크린은 바로 그냥 영상이 재생하게끔 만들고 싶으시면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창이 뜨시면 슬라이드 제거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제거, 왼쪽 마우스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 화살표 있죠? 우측에 보면은 방향키 상하좌우 있죠? 그 위에 보시면 딜렉트 키라고 있습니다. 돌키라고도 하죠. 한번 클릭해주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은 들어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서 렌더링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음악으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쁘게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서 보시면 아주 이쁩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네, 화질은 풀 HD 고화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고 이쁩니다. 아, 참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했을 때 화면은 풀스크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아주 이쁘죠? 예,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감이 있어서 더욱 영상이 멋들어져 보입니다. 카페나 유튜브에 올리셔도 정말 잘 만들었다 다 그렇게 댓글이 올라올 걸로 봅니다. 여기 있는 액션들도 조금씩 제가 수정을 해서 좀더 역동적이고 부드럽게 넘어가게 부드럽게 넘어가게 제가 수정을 다 했습니다. 전 영상보다는 좀더 자연스럽고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영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쁘게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강좌보신이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도 좋은 자료와 강좌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